예, 이번 시간에는 제4과목의 우연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에 대한 거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76번 나가죠? 자,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옥내 저장소에 요 지붕하고 또는 요 천장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내 저장소에 천장하고 요 지붕에 관한 시설 기준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옥내 저장소라고 하면 여기가 지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붕의 설치 기준을 보면은요, 이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지붕 밑에 마감 처리한 부분, 요걸 우리가 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천장은 원칙적으로 옥내 저장소에는 천장을 할수 없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단서가 있어요. 다만 요 이류 연물 중에서 요 분상의 그 거다고 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이류 연물, 즉 이류인데 요 분상하고 그다음에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이류 연물이죠. 그다음에 육류 연물만 요두 가지만 저장할 경우에는 요 지붕을 뭘로 할수 있냐면 내화 구조로 할수 있어요. 즉 이류 연물 중에서 요 분상의 거다고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이류 연물하고 육류 연물만을 저장할 경우에는 요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제5류 우연물만 저장하는 저장창고, 즉, 5류 우연물만을 저장할 경우에는 이 천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천장은 뭘로 해야 되냐? 난연 재료 아니면 불연 재료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류 우연물만을 저장 창고에 있어서는 이 저장 창고를 갖다가 저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 난연 재료나 아니면 불연 재료로 된요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는 천장을 설치할 수 없는데 오류 우연물만을 저장할 경우에는 이 난연 재료나 아니면 불연 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죠. 자, 1번. 황린만. 황린은 몇 류예요? 요건 3류 우연물이죠. 자연 발화성 물질이에요. 3류 우연물만 저장할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수 있다. 자,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수 있는 경우는 분상의 거다고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2류 우연물, 그다음에 6류 우연물만 저장할 경우죠. 그래서 여기 3류 우연물이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2번에 요 셀룰로이드만을 저장하는 경우, 셀룰로이드가 오류 연물에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 연물 저장할 경우에는 불연 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오류 연물만 저장할 경우에는 불연 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죠. 자, 3번은 할로겐간 화합물. 할로겐간 화합물은 육류 연물에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이 할로겐간 화합물은 대표적인 것이 요 3불화 브롬이 있죠. 그다음에 5불화 브롬이 있고, 그다음에 5불화 요드가 있죠. 요게 다 보시면 요 브롬도 할로겐족 원소고 요 불소도 할로겐족 원소죠. 그래서 요게 바로 할로겐간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육류 우연물만 저장할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수 있다. 육류 우연물만 저장할 경우에 이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수 있죠. 그다음에 4번에 요 피크린산. 자, 피크린산이 트리, 니트로, 페놀을 의미하죠. 그래서 C가 6개고, H가 2개,
여기에 OH, 그 다음에 NO2, 니트로기가 3개가 있는 거죠. 요게 트리니트로페놀 또는 피크린산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오류염물에 어디에 들어가요? 니트로 화합물에 들어가죠. 그래서 피크린산만, 즉 오류 위험물만 저장할 경우에는 난연 재료로 된 요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오류 위험물만 저장할 경우에는 난연 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다음은 77번 가죠. 자, 이 77번은 요 과산화 칼륨이 황산하고 반응을 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을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 육류염물에 요 과산화 수소가 있죠. H2O2가 있죠. 자, 이 과산화 수소, 이 수소는 결합력이 약해서 빠져나가고 대신 결합력이 강한 칼륨이나 나트륨 이런 놈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무기 과산화물이죠. 그래서 K가 그 수소를 밀어내고 들어가면 K2O2 과산화 칼륨이 되는 거죠. 요놈은 인류의 무기 과산화물에 해당되는 우연물이죠. 그래서 요 과산화 칼륨이 황산. 여러분 황산은 고등학교 때 많이 했어요. H2SO4. 요놈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생성되는 물질이 뭐냐. 자, 보시면은, 요 황산기가 요게 SO4죠. 그래서 요놈하고 요쪽에 있는 K2하고 결합이 되면, 서로 화합이 되면 무슨 물질이 생겨요? K2, SO4. 황산 칼륨이 생기죠. 뒤에 붙어 이 화합물질 하나 뒤에부터 읽어요. 황산 칼륨. 그다음에 생성되는 것이 여기에 수소하고 과산화 칼륨의 산소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과산화 수소가 되겠죠. 이놈은 황산 칼륨. 황산 칼륨은 우연물은 아니고 그냥 일반 그 화학 물질이죠. 자, 1번에 황화수소는 H2S고요. 계란 썩는 냄새 나는 거예요. 황화수소. 맹독성 기체죠. 자, 과산화수소는 H2O2. 요건 육류염물. 산화성 액체. 수산화 칼륨. 수산기가 OH죠. 칼륨이니까 KOH. 수산화. OH가 수산기에요. 그래서 수산화 칼륨. 산소 O2죠. 그래서 과산화 칼륨하고 황산하고 반응하면 황산 칼륨하고 과산화 수소가 생기니까 여기 과산화 수소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화학 반응식을 다 여러분이 이거를 암기하고 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 우연물의 그 성상 및 시설 기준은 1차 필기시험에만 그 해당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우연물에 신경 너무 많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 설명드리는 내용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고 답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산화 칼륨에 대한 해설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과산화 칼륨 K2O2는 인류 우연물 중에서 무기 과산화물에 해당되는 물질. 그 다음에 이 과산화 칼륨이 물하고 반응하면 산소 발생. CO2하고 만나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기 과산화물은 산과 반응이 되면 전부 과산화 수소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무기 과산화물 요 놈이 물하고 반응을 하든가 아니면 CO2하고 반응을 하든가 하면 여기서 생성되는 물질이 조연성 기체인 산소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 과산화물하고 산하고 반응이 되면 과산화수소인 H2O2가 나온다.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78번 가죠. 자, 78번은 주유취급소의 그 고정주유설비죠. 그래서 이 고정주유설비라는 것은 연료탱크에다가 기름, 휘발유, 즉 우연물을 갖다가 주유하는 걸 우리가 고정주유설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고정주유설비, 주유소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정주유설비에 여기에 보시면 자동차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가 있죠. 이쪽에 보면 여기 대부분 보도블록이 있고 여기가 도로죠. 그래서 이 고정주유설비의 이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도로 경계선까지 몇 미터 이상이냐면 4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에는 4미터가 들어가야 돼요. 4. 그다음에 부지 경계선, 그 다음에 담, 건축물의 벽까지. 여기에 뭐 담이 있다. 그러면 이 거리는 몇 미터 이상? 예,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미터. 그래서 여기 니은에는 2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정급유설비 있죠? 그래서 이 고정급유설비는 주유설비하고 다른 것이, 이거는 자동차의 그 연료탱크에다가 그 주유하는 건데, 고정급유설비는 용기에다가, 일반 그 용기에다가 저 우연물을 주유하는 거죠. 급유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 똑같죠. 그 다음에 부지 경계선 및 담까지는 이건 1m 이상이에요. 고정급유설비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1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정주유설비하고 고정급유설비 기준을 보면 주유관의 길이는 5m 이내. 즉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기름 주유할 때, 자동차에 주유할 때 여기 호수가 있죠? 끝에 이제 노즐이 있는데 이 주유관의 이 길이는 5m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수식. 현수식은 여러분이 주유소에 가면 천장에서 주유 호수가 있고 끝에 노즐이 있죠.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되겠죠. 그래서 요놈은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띄워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반경. 요 반경은 3m 이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수식, 천장에서 이렇게 그 내려온 호수죠. 이 주유관은 지면의 0.5m, 그 다음에 수평면의 반경 3m 이내라는 거. 그래서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 경계선까지는 4m 이상, 그 다음에 부지경계선이나 담, 건축물의 벽까지는 2m인데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그 다음에 고정급유설비, 도로 경계선까지 4m는 똑같고요. 부지 경계선하고 담까지는 1m 이상, 그 다음에 벽까지 2m 똑같죠. 개구부가 없을 경우에는 1m죠. 그 다음에 고정주유설비하고 고정급유설비하고 사이는 4m 이상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죠. 다음에 그 79번 가죠. 자, 이 79번은 동일한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우연물이 아닌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해 보면은 옥내 저장소나 아니면 옥의 저장소에는 유별을 달리하는 우연물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데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할 경우에는 저장할 수 있는 유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인류 우연물 중에서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을 제외한 인류 우연물하고 요 오류 우연물을 갖다 저장할 경우에는 1m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인류 우연물하고 그 다음에 육류 우연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같이 혼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인류 우연물하고 삼류 우연물 중에서 요 자연 발화성 물품 저장할 경우에는 같이 저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2류 우연물 중에서 요 인화성 고체하고 4류 우연물 저장할 경우, 그 다음에 3류 우연물 중에서 요 알킬 알루미늄 등과 4류 우연물 중에서 알킬 알루미늄이나 알킬 리튬을 함유한 것, 4류 우연물 중에서 6위 과산화물하고 5류 우연물 중에서 6위 과산화물을 같이 저장할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4류 우연물 중 6위 과산화물인데, 4류 우연물에는 6위 과산화물이 없어요. 6위 과산화물은 5류죠. 그래서 사실상 요 5번, 6번은 좀 개정이 돼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어디냐면 요 1번에서 요 4번까지예요. 그래서 아닌 것 찾는데 1번에 인류 우연물, 즉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제외한 거는 요 오류 우연물하고 저장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2류 우연물 중 인화성 고체하고 4류 우연물 같이 이거 저장할 수가 있죠. 그 3번에 요 1류 우연물하고 3류 우연물의 금수성 물질, 1류 우연물하고 3류의 자연 발화성이죠. 금수성이 아니고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3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1류 우연물하고 요 6류 우연물, 이걸 함께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79번 같은 경우는 요 1번에서 요 4번까지 해설 내용을 여러 번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80번으로 가죠. 자, 이 80번은 지하 탱크 저장소에 저장 탱크를 요 압력 탱크 외의 탱크로 설치하고자 할 때 수압시험의 기준. 이 수압시험 나오면 무조건요, 여러분이 압력은 70kPa예요. 70kPa의 그 압력으로 몇 분간? 예, 10분간 실시를 해서 변형이나 누수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70kPa의 압력으로 요 10분간 실시한다는 거.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이건 대부분 모든 탱크가 거의 다 유사해요. 그래서 여기 지하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보면은 지하 탱크는 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그 다음에 이 탱크 전용실은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이나 아니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그래서 저장 탱크하고 탱크 전용실 안쪽과의 사이죠. 즉 여기가 지하 저장 탱크가 있고 여기가 탱크 전용실의 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거리를 갖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 탱크 전용실하고 요 탱크하고의 그 거리를 지금 0.1m 이상 유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주위에다가 모를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 저장 탱크 요 윗부분은 요 지면으로부터, 여기가 지면이면 0.6m 이상 거리를 유지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하 저장 탱크를 두 개를 인접해서 설치할 경우, 여기에다 또 지하 저장 탱크를 갖다 설치할 경우에는 요게 지정 수량의 10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1m 이상, 지정 수량의 100배를
초과하지 않는 이하일 경우에는 0.5m 이상 두 개 다 여러분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탱크의 그 재질은 다 대부분 똑같아요.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하죠. 다음 81번 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해설을 여러분이 자세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별도로 따로 1차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요 기출 문제 그 상세 해설로도 충분해요. 자, 81번 가죠. 다음 우연물의 지정 수량이 같은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과염소산 염류하고 과염소산이죠. 자, 이 과염소산 염류는 우연물 면류에 들어가요. 인류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그 다음에 요드산 염류, 그 다음에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죠. 그래서 지정 수량은 요건 5월 31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염과 무가 50kg, 부진료가 300kg, 과중이 1000kg죠. 그래서 여기 과염소산 염류니까 여기 과염소산 염류는 지정 수량이 50kg죠. 과염소산 염류 50kg. 자, 이 과염소산은 육류 염물이죠. 육류니까 요거는 전부 육류는 지정 수량이 300kg예요. 자, 요 인화 칼슘. 자, 인화 칼슘 여러분이 삼류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죠. 그 다음이 황린이에요. 그 다음이 알류죠. 알카리 금속 및 알카리 토금속. 그 다음에 유기 금속 화합물. 그 다음에 금금칼이죠.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그 다음에 칼슘. 아니면 알루미늄의 탄화물이죠. 그래서 이건 1253이에요. 1253. 칼라라리 10kg, 황린이 20kg, 알류가, 이게 50kg죠. 금금칼이 300kg. 그래서 인화칼슘. 인화칼슘이 뭐예요? CA3, P2죠. 금속하고 인하고의 화합물이죠.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여기에 들어가죠. 금속의 인화물. 지정수량이 얼마예요? 이거 300kg죠. 자, 이 정린, 이류죠, 이류. 이류는 황적유, 황화린, 정린, 유황.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죠. 지정수량, 황적유, 철근마, 인화성 고체. 이건 1호천이죠, 1호천. 요게 100kg, 500kg, 1000kg죠. 그래서 정린이니까 지정수량 요거 100kg예요, 이류염물. 자, 마그네슘은 2류에, 요 마그네슘 500kg죠. 질산은 6류 염물이니까 6류는 전부 다 300kg죠. 자, 4번은 히드록실 아민하고 황화린인데, 황화린, 여기 황화린이 있죠. 황화린이 몇 kg예요? 100kg죠. 자, 그러면 5류 염물 한번 지정수량 가볼까요? 5류. 유기 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르.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하고 히드록실 아민 염류. 그 다음에 니니아 디히죠.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소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그래서 이거는 112 범죄신고. 유질이 10kg, 히히가 100kg, 니니아 디히가 200kg죠. 그래서 여기 히드록실 아민이니까 요게 히드록실 아민이죠. 지정수량 100kg죠. 그래서 지정 수량이 서로 같은 거는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8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1류에서 6류까지 지정 수량, 그 다음에 우염 등급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정 수량만 다 암기해놔도
한 서너 문제는 금방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어요. 다음 82번 가죠. 자, 이 82번은 디에틸 에테르에 대한 그 설명인데, 다음 중에서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자, 디에틸 에테르. 디, 에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디에틸 에테르. D라는 것은 두 개를 의미하고요. 에틸은 C2H5로 우리가 에틸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에테르기는 어떤 기에다가 가운데 산소가 들어가 있고 어떤 다른 기가 들어온 거죠. 레디칼. 그래서 이게 바로 레디칼이에요. 기예요. 자, 요 놈이 C2H5가 두 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니까 요게 기고 요게 레디칼이죠. 기니까 가운데 산소 들어간 거. 요게 바로 디에틸 에테르의 화학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디에틸 에테르는 어디에 들어가요? 특수 인화물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요 특수 인화물은 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요 네 가지가 자주 나오는 요 네 가지가 특수 인화물인데 지정수량. 자, 여러분 사류의 지정수량. 특수 인화물. 1석유류, 그다음에 알코올류, 2석유류. 그다음에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요거는 5월 24일하고 박 대통령 서거일 10월 26일 동식물류 1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특수인화물 50리터, 1석유류 200리터, 알코올류 400, 2석유류 1000리터, 3석유류 2000리터, 4석유류 6000이죠. 자, 그러면 1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는 2배, 알코올류는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 안 하고요. 2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 2배, 2천. 3석유류 수용성일 경우에 4천. 4석유류는 수용성이 하나도 없어요. 동식물 유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특수인화물은 지정수량이 이 사류만 단위가 다 리터고 사류 이외에는 다 뭐예요?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200리터가 아니고 50리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여러분이 답이라는 걸 금방 찾아내야 돼요. 이거 1분에 여러분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할 자신, 생각하고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자, 디에틸 에테르는 물에 약간 녹고 알코올에 잘 녹으며 발생된 증기는 마취성이 있어요. 공기와 오래 접촉이 되면 과산화물 생성이 되죠. 그래서 갈색병에 보관, 인화점은 영하 45도, 착화점은 180도죠.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 C2H5 OH C2H5 요건 이제 구조식이죠. 그래서 구조식은 여러분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 디에틸 에테르의 과산화물 생성 방법은요. 디에틸 에테르에다가 KI 용액, 즉 요두와 칼륨 용액 10%짜리 한두 방을 넣으면요. 1분 이내에 황색으로 변하면 과산화물이 생성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경전기 방지를 위해서 염화 칼슘을 조금 집어넣는다는 거. 그다음에 그 과산화물 생성 방지를 하려면은 40메시 구리망을 갖다가 넣어준다는 거죠. 다음 83번 가죠. 자, 이 83번은 이황화탄소를 물 속에 넣어서 저장하는 이유로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이황화탄소가 CS2죠. 요거 특수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 그래서 이 이황화탄소는요, 저장 탱크가 있으면 이거를 수조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런 수조 속에 집어넣고요. 여기를 물로 가득 채워요. 이유는 여기서 이 탱크에서 가연성 증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가연성 증기가 나오면 이 이형화 비중이 물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증기가 누출이 되면 바로 물이 있기 때문에 액체가 돼버리죠. 액체가 되면서 이 밑에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물 속에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이항화탄소의 그 탱크를 수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연성 가스의 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우연물하고 그 보호액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되는데, 황리는 어디에 보관해요? 물 속에 보관하죠. 그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그 공기하고 접촉해서 자연 발화를 갖다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칼륨, 그 다음에 요 나트륨은 파라핀이나 아니면 등유, 아니면 경유 속에다 보관하죠. 그래서 요거는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황화탄소는 물 속에 저장하는 이유는 예, 가연성 가스의 발생을 억제하는 거죠. 다음 84번 가죠. 자, 84번은 우연물 제조소 등의 요 2종 판매 취급소에 대한 설명인데, 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요 판매 취급소의 그 기술 기준을 한번 보면은요, 요 1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 취급하는 거고요. 2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를 갖다 저장 취급하는 거죠. 요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요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1종 판매 취급소의 그 기준을 보면은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되죠.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아니면 불연 재료로 하고요. 판매 취급소하고 그 외의 용도하고는 내화구조로 격벽을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 및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이나 을종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되고, 유리를 갖다가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망임유리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배합실의 설치 기준, 이것도 잘 나와요. 배합실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 내화 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한다는 거. 요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건축물에 1층, 2층에 설치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물에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되죠.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금방 답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2종 판매 취급소에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망임유리, 유리 속에 이렇게 철망이 들어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2종 판매 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기둥, 바닥 뭐 이런 데는 내화 구조로 해야 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불연 재료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종 판매 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요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이나 을종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되죠. 2종 판매 취급소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1종하고 거의 유사해요. 85번 가죠. 자, 85번은 우연물 제조소 등에 설치한 요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내용이 잘못된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표지하고 게시판 기준을 보면요,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흑색으로 해야 되죠. 그
그다음에 요 게시판 설치 기준.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 요건 그 표지하고 같아요. 그다음에 우연물에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갖다가 기재해야 되죠. 그래서 유품 저지한,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 자,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표지하고 같아요. 자, 주의사항 게시판 있죠? 자, 주의사항 게시판은 크게 세 가지예요. 물기 엄금하고 화기주의, 화기 엄금이죠. 그래서 요 물기 엄금은 금수성, 인류연물에 알카리금속 과산화물, 물론 이류에도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금수성이지만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그것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는 없어요. 삼류의 금수성, 요 두 가지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화기주의는 이류연물이죠.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이류연물. 그 다음에 화기엄금은 이류연물의 인화성 고체, 그 다음에 삼류연물의 자연발화성 물질, 그 다음에 사류연물, 그 다음에 오류연물이 바로 화기엄금. 자, 색은, 게시판의 색은 물기니까 물이 청색이죠. 그래서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화기는 다 불화자니까 적색이죠. 그래서 적색 바탕에 예, 백색 문자라는 거. 그래서 잘못된 거 찾는 거예요. 오류연물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화기연금 맞죠? 사류연물도 화기연금,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자, 삼류연물 금수성 물질, 물기연금, 청색 바탕에 예, 백색 문자 맞죠? 자, 이류연물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물기연금. 자, 이류연물도 둘로 나눠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거는 화기주의.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인 이류연물은 화기엄금이죠. 일단 여기가 보면 청색 바탕이 틀린 거예요. 적색 바탕이죠. 백색 문자는 맞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86번 가죠. 자, 이 86번은 제조소에 고 환기 설비를 갖다가 설치하고자 할 때, 이 환기 설비는 여러분이 우연물 그 제조소 등에 가보면은 여기에 지붕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빗살무늬로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여기에다가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환기 설비 해놓은 데 있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벤틸레이터 설치해놓은 데 있죠. 이것도 뭐 돌아가는 거. 자, 우연물 제조소에 그 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하셔야 할 때 바닥 면적이 60제곱일 경우에 급기구의 면적, 원칙적으로는 이 바닥 면적이 150 제곱미터 그 일대마다 800cm제곱으로 한 개 이상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급기구는 어디에다가 이 낮은 부분에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다가 인화 방지망. 이게 바로 급기구죠. 그래서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광 조명 환기 설비의 그 설치 기준을 보면요. 채광설비는 최소로 해야 된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조명설비는 반드시 방폭등, 그 다음에 전선은 내화나 내열전선, 그 다음에 전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 출입구 안에 전멸스위치 해놓으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점화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환기설비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해야 돼요. 어떤 그 강제가 아닌 뭐 바람의 풍력에 의해서 뭐 동작이 된다든가, 아니면 자연 환기되는 창문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급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800cm의 제곱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60부터 시작해요. 60 미만, 60에서 90, 90에서 120, 120에서 150이죠. 급기구의 면적은 150부터 시작해요. 150, 300, 450, 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60제곱미터니까 여기 60제곱미터 이상에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급기구 면적은 300cm의 제곱 이상에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 방지망 설치. 그 다음에 요 환기구는 지붕 위. 아니면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예, 2미터 이상이죠.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하는데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87번 가죠. 자, 이 87번은 주유 취급소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주유원 간이 대기실. 여러분이 그 주유원 간이 대기실은 주유소 가면 있어요. 이 밑에 보면 바퀴 달린 거 있죠.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유원의 간이 대기실은 5제곱이 아니고 몇 제곱? 2.5제곱 이하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의 주유하기 위한 고정 주유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는 5만 리터 이하. 고정 주유 설비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 경계선까지 4미터 이상 거리 유지. 그 다음에 고정 급유하고 고정 주유 설비 사이에는 4미터 이상 거리 유지. 그 다음에 이 주유원의 간이 대기실 기준은요. 불연 재료로 해야 되고, 근데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일 것. 사실은 요게 바퀴를 달면 안 되는데 좀 달아놓은 데가 좀 많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요 바퀴를 설치하면 안 돼요.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주유 취급소의 요 탱크예요. 그래서 이 고정 주유 설비에 접속하는 탱크는 최대 5만 리터 이하. 그 다음에 고정 급유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탱크도 5만 리터 이하.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탱크 만 리터 이하. 그 다음에 요 폐유 탱크라고 나오죠. 요건 2천 리터 이하. 그 다음에 요 간이 탱크 있죠? 요 간이 탱크는 600리터 이하. 그 다음에 이 고속 국도변에 설치하는 거 있죠? 여기는 6만 리터 이하라는 거. 꼭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88번 가죠. 자, 이 88번은 우연물의 그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우연물이었는데, 제조소의 그 특례를 따르는 그 우연물은요, 인류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류도 없고, 삼류에 들어가죠. 삼류에 보면 요 알킬 알루미늄하고 알킬 리튬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류는 특수 인화물에 요 아세트 알데히드하고 산화 프로필렌. 그 다음에 오류는 요 히드록실 아민하고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류가 들어가죠. 요건 특례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 산화 프로필렌은 여기 들어가죠. 알킬 알루미늄 들어가죠. 아세트 알데히드 들어가죠. 디에틸 에테르는
특례 기준이 없어요. 89번으로 가죠. 자, 이 89번은 칼륨 78.2kg하고 에틸알코올 92kg이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기체 27도씨 일기압에서 부피가 몇 세제곱인가? 자, 칼륨하고 에틸알코올 C2H5 OH죠. 자, 요거하고 반응이 되면은요, 요 수소는 결합력이 약해서 빠져나가고 힘이 강한 칼륨이 여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C2H5 O에 K해서 칼륨 에틸레이트 생기고요. 여기에 H2 수소가 생기죠. 지금 반응식 완결하려면 칼륨 하나 서로 같죠. 에틸알코올끼에 에틸끼 서로 하나 맞고 산소 하나 맞고 수소가 여기 반응전 하나니까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식 완결할 때는 다 2를 곱해주면 2분의 1이 없어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생성된 요 기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요 반응하는 물질이 바로 요 K죠? 요게 1몰 기준이에요. 1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칼륨이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게 19번이에요. 자, 홀수니까 원자 번호가 홀수면 이 원자량은 원자 번호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19기 때문에 홀수니까 원자 번호 19에다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39가 되죠. 그래서 요 칼륨의 원자량은 대략 39예요. 자, 에틸알코올의 원자량은 C가 두 개니까 12가 두 개니까 24죠. 수소가 6개죠. 산소 16이죠. 그러면 22 더하면 46이 되는 거죠. 에틸알코올의 그 분자량은 46이에요. 다시 말해서 칼륨 약 39하고 에틸알코올 46하고 화학 반응을 하는데 그럼 이거 두 배로 해주면 요게 78이 되죠, 대략. 요거 두 배로 해주면 대략 92가 되죠. 지금 여기 78.2하고 에틸알코올 92kg이 반응한다는 것은 남는 놈 없이 서로 완전히 당량 대 당량으로 결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보면 PV는 M분의 WRT죠. 여기서 요 기체가 차지한 요 생성 기체의 부피 V는요, PM분의 WRT에다가 요 생성 기체 몰수를 여러분이 곱해주면 돼요. 자, 생성 기체는 수소죠. 수소니까 지금 몇 몰이 생긴 거예요? 0.5몰, 2분의 1이 생긴 거죠. 그대로 여기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은 생성된 요 기체의 몰수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게는 지금 칼륨 기준이니까 칼륨이 78.2가 반응하는 거죠. 자, 기체 상수 R은 0.082.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기준 온도 27도죠. 자, 압력은 얼마 기준이에요? 1기압 기준이죠. 그대로 1기압. 자, 그럼 칼륨의 분자량은 약 39죠. 원래 39는 아니고요. 39.1인가 돼요. 그 다음에 생성기체의 몰수, 수소가 0.5몰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소, 생성되는 수소의 부피를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24.66이 나오죠.
단위는요, 여기 W가 여기 78.2kg이죠. 그래서 이 W에다 kg을 대입하면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는 세제곱미터가 나오고요. 이 W가 그램을 대입하면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는 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kg을 대입을 했기 때문에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는 세제곱미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암기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다음 90번 가죠. 자, 90번은 이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우연물. 자,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우연물은요, 이류 우연물 중에서 유황하고 그 인화성 고체인데, 인화성 고체는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거죠. 그래서 요 이류 우연물 중에서 요 유황하고 인화성 고체인데, 요 인화성 고체는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요 사류 우연물은 특수 인화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1석유류, 요건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만 해당. 그 다음에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 그러니까 특수 인화물을 제외한 나머지인데, 1석유류는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만 해당. 그 다음에 육류 우연물 전체는 다 옥외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우연물은 요 육류 우연물, 요 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류 우연물에는 뭐가 들어가요? 마그네슘분이 아니라 유황하고 요 인화성 고체인데, 인화성 고체는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만 해당. 사류 우연물은 1석유류 딱 맞는데, 여기 단서가 들어가야죠. 1석유류는 인화점이 0도씨 이상만 들어가죠. 3류 우연물은 전체 다, 이거는 옥외에 저장할 수가 없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